안녕하세요. 가물치 아빠 김줄스예요. 요 쓰레기 봉투 안에 새 식구가 들어 있습니다. 두루두루뚜 두루두두 뒤집어져 있네요. 빨리 꺼내줄게요. 짜자잔. 이 물고기를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실 거예요. 제가 유튜브에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죄다 요리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짜자잔. 꽤 맛있대요. 와, 뭔지 잘 모르시겠죠? 꼭 돌고래 같기도 하고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. 요 녀석은 인도나 네팔, 파키스탄 등지에 서식하는 최대 1m가 훌쩍 넘게 자라는 인디언 나이프 피쉬입니다. 지금 저희 수조에는 다 남미종이 들어있는데 아시아종은 처음이에요. 물맛댐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이제 물고기를 옮겨줄게요. 두루두두뚜. 우연치 않게도 세 마리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.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있는 인디언 나이프. 피라루크가 슬쩍 앞을 지나가 봅니다. 자기보다 큰 친구의 등장에 좀 놀란 것 같아요. 갑자기 난리를 치네요. 피라루크가 안 보는 척 하면서 인디언 나이프를 주시하고 있어요. 정작 인디언 나이프는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.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먹이로 주는 척 하면서 키우고 싶은 거 다 키운다고. 눈치는 빨라가지고. 뭐 얘는 아니긴 한데. 죽이죠. 얘네는 지느러미 움직이는 게 진짜 멋있어요. 하늘하늘 선녀처럼 움직입니다. 잉어랑은 다르게 아주 기품이 있죠. 누가 인도 출신 아니랄까봐 느긋해 보입니다. 생긴 거에 비해 성격도 되게 순하고요. 아직도 수조는 한참 남았는데 다음엔 뭘 넣어볼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